不行啊，嗯，不行啊，还背部，不行啊，还背部，还背部，一个，喂，去去去去去，喂，去去去去，喂，去去去去去去，아이쿠제군들안녕제이제입니다오늘은제가여러분들께 JJ 가어떻게영상을촬영을하고어떻게편집을해서어떻게업로드를하는지영상이제작되는과정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출발 JJ TV 구독플리즈영상을제작할때항상하는첫번째단계바로어떤영상을제작할지생각을해두는기획단계입니다저같은경우에는이노트를상당히애용을하는데요반짝이는아이디어가떠올랐거나밤에자려고누웠는데자꾸만머릿속에서막좋은생각이나는거야그러면은무조건다적어놓습니다생각만하면안돼요잊어버리니까되도록이면간단하더라도노트에다가기입을해두는편입니다이렇게노트에기입해둔컨텐츠들이많습니다콩닥스의패러디라하지만모든영상이이노트에서비롯되는건아니고요가끔가다가는제가즉흥적인컨텐츠를만들때도있어요예를들어서여러분들이남겨주신댓글을보고어이거봐라하고서하는경우도있고여러분들의댓글과반응으로만들어진대표적인영상들은골든구스지방시또페인에서훈남대기요거는사실제가훈남이되진않았지만해달라고이메일이왔었고요클로이모레츠커버메이크업도여러분들이댓글을자주남겨주셔서생각을하게됐고망했지만그 SNS 같은거에접속해서이제보다보면은광고들이많이뜨잖아요아이고안막이맨날나와한진짜막열대번막계속똑같은거주장창나온다그러면이녀석봐라하고또나와야사사구매를해버립니다많은것을기획을해두고그중에오늘은무슨영상을찍어야겠다라는생각이들면가장먼저하는작업은스크립트대본작성을저는대본이따로없어요대본을딱짜서그대로만진행을하면은뭔가제가즉흥적으로할수있을때나오는그런새로움이없어요매영상마다그런게조금씩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저는그것들을좀인위적으로만들기는싫어서대본은쓰지않고뭐어느형식으로찍어야지어느컨셉으로찍어야지어느분위기로찍어야지요정도만제가큰틀만머릿속에가지고있습니다단점이있다면촬영시간이굉장히길어요보통제가촬영시간을일단은두세시간이상씩은항상촬영을하는것같고요촬영시간이길다보니까어쩔수없이편집시간은더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편집을하면서제가찍은영상들을다보고가끔가다뭐깨알같은표정이나멘트들도다살려내야되기때문에편집시간이아무래도길어지는단점이생깁니다자그럼다음단계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네이렇게제방에는이택배들이말을날이없습니다여기만있는것도아니고여기위에다가도택배를몇개보관을해뒀고요네여기박스막몇개있거든요지금제가리뷰하려고사놨다가안한것들오늘은이녀석으로정했습니다안마기이제세수를좀하고메이크업을할시간입니다가장먼저세면을해주고요세면을하고난뒤에는메이크업을간단하게해줍니다카메라에더잘보이기위해서예요그다음에는오늘촬영때어떤옷을입을지고르고옷을갈아입습니다나쁘지않게만그려요나름대로단장을한뒤에는이렇게카메라와조명을옮겨서제위치에가져다놓고본격적인촬영준비에임합니다제가지금하고있는이기이한동작은촬영전에카메라프레임에제가얼마나들어오는지확인을하기위한열정적인몸부림입니다이렇게항상촬영을시작하기직전에는오늘영상을어떻게찍을지머릿속으로다시한번정리를하고촬영을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보셨던 이 영상의 마법 같은 오프닝은 이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소파는 텅 비어있고 제 손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장면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소파에 가서 앉아서 놀라는 표정만 한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온몸의 텐션을 끌어모아서 한 편의 동영상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9시 38분 오전이에요. 오전. 오랜만에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파일들부터 옮겨야겠죠. 제 자료가 다 저장되어 있는 백업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연도, 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렇게 모든 컨텐츠의 폴더가 다 따로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의 폴더들은 이제 작업 파일들이고 원본을 클릭하면은 또 원본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니 마사지기 새 폴더를 생성을 해놓고 파일들을 옮깁니다. 컨텐츠를 하나만 촬영할 때도 있지만 막 한 날에 두 개, 세 개씩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니 마사지기 리뷰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이 동영상도 컨텐츠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 편이 지금 한 폴더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촬영 과정 영상, 마사지기 리뷰 영상. 그래서 요거를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둘 겁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분류를 해놓고는 저 혼자 다 편집을 했지만 지금은 편집자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동생한테 작업할 파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폴더를 묶어서 보냅니다. 보통 지금 이제 분량은 제가 영상을 한 3편, 4편 만들 때 그 친구가 한 편 정도 뽑아주는데 요번 달부터 좀 늘릴 거예요. 이제 작업 폴더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옵니다. 얘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할 때 제가 편하라고 만들어둔 가이드 파일이에요. 어떤 동영상을 편집을 하건 간에 이 파일부터 엽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때도 이 가이드 파일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시퀀스 보시면은 뭐 자막 가이드, 효과음 짤, 그리고 효과 영상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것들을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짤들이나 음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뭔 개소리. 오케이. 자, 그리고 자막 가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자막들이랑은 지금 폰트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 다이아TV MCN에서 네, 폰트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렇게 크크크크 움직이게 만들어 둔 거고 요렇게 들어오는 거 네 요렇게 들어오는 스타일 요건 저희 편집자가 만든 스타일입니다. 띵 요런 것도 있고 네, 맛있는 소리와 익어가는 소고기. 특별해 보이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오늘의 음식들. 요렇게 지나가는 거. 요거 진짜 자주 보시죠? 네. 효과 영상 보시면은 요것도 툴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리까지 다 입혀 놨습니다. 요런 거. 존맛탱!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제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요런 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구매한 것도 있고 저희 편집자가 만든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퀀스를 만들고 요게 아마 첫 파일인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요렇게 쭉 내렸어요. 요렇게 쭉 내릴 때 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자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놀라는 표정인 상태로 제가 나올 거니까 한 요쯤에서 컷을 해둡니다. 컷을 해두고 이제 요 화면들을 겹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손가락이 지나가면 제가 나오죠. 뾰로롱. 자, 이제 인트로 장면이 완성이 된 겁니다. JJ의 리얼 리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멘트를 조금 분위기 다르게 여러 번 찍어놓고
괜찮은 걸로 씁니다. 안녕 JJ입니다. 요 다음에 쓸 장면이 여기입니다. JJ의 리얼 리뷰. 요걸 쓸 건데 그 전에 앞에 요 부분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잘라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는 다 쳐내는 거예요. 쳐내고 또 줄입니다. 1차 컷 편집을 끝내놓은 겁니다. 요렇게 많이 잘려있죠. 자,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줄일 부분을 조금씩 더 줄여나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컷 편집을 하는 거예요. 2차 컷 편집을 하면서 함께 하는 작업이 영상 안에 필요한 자료들, 뭐 다른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 이런 거 필요할 경우에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그리고 트랜지션도 넣습니다. JJ입니다. JJ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금 컷만 따놓은 걸 보면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제가 2차 컷 편집에서 조금씩 다듬어서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나타나고 나서 줌이 당겨졌죠. 그런 다음에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여기서 네, 뿅 하고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들어갔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면 비율을 전체적으로 제가 쓸 비율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샤오미가 먼저지만요. 네, 현 시각 2시 21분 2차 컷 편집 및 컷 다듬기 작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까 10분 한 30초 넘었던 영상인데 지금 2차 다듬기를 하고 다 잘라내고 쳐내고 나니까 지금 총 시간이 9분 36초로 조금 압축이 됐어요. 잠깐 눈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작업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거를 좀 오래 쉬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저녁 때 이 영상을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따 봬요. 효과를 입히고 자막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항상 제 이름이 등장하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편집자가 제작을 해뒀어요. 그래서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이렇게 항상 쓰는 자막이나 뭔가 항상 쓰는 효과 이런 거는 툴을 만들어두거나 아니면 파일로 따로 빼놓거나 해서 나중에 다시 똑같은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버리게 일단 최대한 간소화를 해둔 게 지금인데 아직도 오래 걸려요 편집은. 자, 요게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배열도 항상 장면 장면마다 어울리는 배열로 맞춰서 합니다. JJ의 리얼 리뷰. 오케이, 좋아. 즉흥적으로 합니다. 즉흥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어요. 제 맘대로 마구 때려 넣는 거죠. 출발. 아니. 오후 6시 18분입니다. 상당히 빨리 끝낸 편이에요. 빼곡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음악을 입히고 효과음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사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도 무료 음악이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속하기 전에는 그걸로도 문제없이 잘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음원을 아주아주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라, 느리게. 요 음악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효과음을 입혀볼게요. 효과음도 제가 자주 쓰는 효과음은 이렇게 따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구입한 것도 있고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받아온 것도 있고 뭐 합니다.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데시벨 조절을 조금 민감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효과음 때문에 막 요거 아잉 요거 크게 들으면요 되게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튀는 것들 때문에 효과음 데시벨 조정을 잘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그 다음에 훅 땡겨오는 뭔가 바람소리 같은 걸 좀 넣을게요. 이름 나오는 부분에서 또 효과음 넣어주고.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다 했고 자 이제 로고를 집어넣습니다. 저의 워터마크라 그러죠. 크기랑 비율을 조절해놓고 위치를 지정해놓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한번 슥 해봅니다.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물론 샤오미가 먼저지만요. 좋아요 좋아요. 자 모니터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모니터를 3번을 하던 4번을 하던 꼭 하나씩은 영상에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뭐 오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막을 잘못 넣거나 몇백 개는 돼요 영상 하나당. 이게 지금 10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이만큼이니까 한 개쯤은 실수가 꼭 나오더라고요. 항상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는데 집중력이 아무래도 영상을 이렇게 열몇 시간 동안 막 작업을 하고 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 1080p 저녁 8시 이제서야 영상이 인코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코딩이 돌아가는 동안은 쉬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뭘 하느냐? 썸네일. 자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인코딩이 끝나려면 예상 시간이 한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인코딩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개시 예정 예약을요 9시 15분으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힘든 게 제목을 정하는 일이에요. 리얼 리뷰. 어떤 재생 목록에다 추가할 건지 날아다니던 나방 잡아왔어요. 리얼 리뷰. SNS 대란템. 바이아 TV에서 받아서 썼잖아요. 그걸 다 타임라인에 적어야 돼요. 오케이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이아TV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나 이 음악 이 영상에 썼어요 하고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폰트도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현 시각 오후 9시 15분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트를 달고 댓글을 또 답글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께 답글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한 번도 안 어기고 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안 달아드릴 때도 있어요. 어떤 거 할 때 시험적인 콘텐츠를 해볼 때 저도 댓글이 무섭습니다. 자, 류아님 안녕하세요. 정말 일찍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제가 지금 한 9개 10개 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 댓글을 다시 클릭하면은 짜잔 하고서 다시 요렇게 쌓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달아드립니다. 그냥 내가 다 달아드린다 내가. 어? 갑시다. 아, 얍 얍엔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욥. 네 일단 이렇게 오후 10시 42분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아,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오자. 내일 오자.